최이승 대의그룹 회장이 오늘 국가조찬 기도회 제9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. 최이승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절대로 혼란 속에 가둬두지 않을 것이라며 바울과 다윗처럼 순교자적 삶을 살면서 2년 동안 책무를 잘 감당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대통령 미화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는 취임 예배 설교에서 지도자 한 분이 잘못 들어오면 건물도 무너지고 시스템도 다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라며 시국 발언을에 눈길을 끌었습니다. 한편 내년 3월에 열릴 예정인 제49회 국가조찬 기도회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까지 고려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